2024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여성부 경기인데요. 여성부 선발전이 되겠습니다. 예. 족구를 세 개로라는 이 표어를 예, 팀명으로 해서 두 팀으로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 족구를 이런 예, 팀명 소개를 해드리면서 라인업 위성희, 이승희, 이도희, 문현희, 강미자, 이윤경 선수가 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승호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족구를 세 개로 예, 멋진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세 개로 팀이 되겠습니다. 김난울, 심서희, 전혜진, 이유진, 한가혜, 신옥희 예, 이렇게 여섯 명의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종일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이제 족구 코리아 리그 여성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선수들은 대한민국 여성 족구 올스타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최고의 팀, 최고의 선수들로 선발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얼마나 멋지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민 주심과 남태희 네트 부심이 이번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성부 경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코리아 리그 예, 여성부 올스타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세트 경기가 시작됩니다. 높은 서브로 네.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그대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네, 현장에 지금 안 불던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경기 초반 바람에 적응하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대0으로 앞서는 족구를 팀이 되겠습니다. 전적인 리시브 보여줍니다. 네. 전혜진. 네. 네, 성공합니다. 네트에 가까이 붙은 공 발등으로 힘을 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자, 따라갔죠? 1대1 동점. 전혜진 공격수 현재 소속은 울산 위민 소속이거든요. 네. J1 디비전 리그는 진주 JN으로 임대를 가서 활약을 했지만 본인의 소속팀인 울산 위민의 대표로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현희가 올려주고요. 자, 이 선에 맞습니다. 김나누의 수비 잘 차고 잘 받았습니다. 네. 다시 전해진 성공합니다. 네. 역전입니다. 양팀 공격수들 모두 발코차기 화려하고 강한 공격들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2대1로 앞서는 3개로 낮은 서브 예리하게 들어갑니다. 자, 문현희가 올려주는데요. 조금 멀어요. 자, 역시 빠르게 커브하는 김난울. 네, 네. 아쉽습니다. 좋은 수비에 네. 이어서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승호 감독, 예, 족구를 팀을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감독과 김종일 감독이 예, 오늘은 여자 선수들을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대2 동점! 자, 전해진 준비하는데요. 어깨 뜬 공! 오, 수비가 됐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대로 넘긴 이도희였고요. 다시 연타! 집중! 풀지 않고 네. 정확하게 플레이 이어갑니다. 이도희 너무 길었네요. 왼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아쉽습니다. 네트 가까이에 붙은 공 자신 있게 꺾어봤지만 네. 타이밍이 너무 빨리 들어갔던 스윙입니다. 3대2가 됐습니다. 세계로 팀이 한 점은 앞서가는데요. 네. 앞서 바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바람에 적응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리시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여성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서 많은 관중들이 감탄할 수 있는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위성이 리시브. 자, 올려주는 토스인데요. 이루이. 왼쪽 구석 정확하게 네. 찔러나왔던 안축착이 왼발로 받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합니다. 전혜진 선수는 뭐 조국 코리아 리그에서도
예, 팀에서도 이제 에이스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만만치 않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힘을 잘 실어내는 공격수로 유명한데요. 네. 지금도 중앙 정확하게 힘을 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5대2가 됐습니다. 자, 이도희 첫 공을 받았습니다만 두 번째 터치 김나눌 선수는 좀 늦었습니다. 예. 네, 네트로 흐르는 공, 발등으로 꺾어찬 공이 네트를 맞으면서 수비가 더 어려웠던 공입니다. 네. 여기서 이도희 선수 한 점을 완화했어요. 자, 이도희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안쪽 밀어넣는 서브 선택합니다. 자, 전해진 공격 일단 커버가 되는 이승희. 2단으로 네. 아, 아쉽습니다. 네. 아, 지금은 사이드 이유진 선수와 김나눌 선수가 서로 너무 밀었어요. 네, 아무래도 모두 한 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력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아, 이런 부분들은 콜플레이를 통해서 빠르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경기 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친분도 있고 예. 네, 서로 좀 수다를 떠는 모습도 좀 봤는데 자, 실전에서는 약간 예,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도희 선수의 서브 미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아쉬운 서브 범실 나오고 맙니다. 네, 6대4 세계로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을 맞춘 선수들은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얘기를 아, 그렇죠.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정도의 조직력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콜플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문현이가 올리고요. 아, 김나눌 따라갔습니다만 성공합니다. 네, 남자 선수들 못지않은 세팅에 이은 발등 A킥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6대5 한 점차 아, 족구를 팀도 좀 따라가는데요. 김나눌 선수는 우수비 오늘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우수비에 여자 족구에서는 김나눌 선수의 우수비는 거의 뭐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슬 플레이부터 정확한 타격까지 네. 정말 완성형 우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A킥으로 당한 7대5 직전에 점수를 대갚아주듯이 네. 전해진 공격수도 A킥으로 득점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팀이 두 점을 앞서가는 1세트 이승희 문현희의 토스 이도희 스핀을 걸어주면서 네. 가운데 떨굽니다. 빅코스 정확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상대를 묶어두고 발랄 네. 페인트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 지금 초반에 좀 쳐졌던 예, 족구를 팀이 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팀의 조직력이 더 먼저 올라오느냐. 위성희의 서브. 자, 전해진 지금, 아, 아 여기서 네. 이도희와 문현희 선수가 엉킵니다. 조직력의 네.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부 선수들도 많은 관중들 앞에서 다소 긴장해서 네. 조금은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이야기를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홀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파이팅을 더 올려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도희 날카롭게 꽂아넣습니다. 네트 가까이에 붙은 공 정확하게 발코로 타격하면서 네. 쭉 밀려나간 좋은 공격입니다. 자, 8대7을 만드는 장면이었고요. 토스가 지금 바람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원하는 지금 낙구 지점이 아니었는데 잘 컨트롤을 했던 이도희 선수입니다. 자, 김나눌 뛰어나오면서 첫 터치 그대로 넘깁니다. 어려운 처리 잘 넘겼고 아, 여기서 역동장! 아, 공격수 이도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트로 날라오는 공 발코차기 시도했는데 살짝 빗맞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회전이 많이 먹으면서 행운의 점수로 이어집니다. 8대8이 됐네요. 동점! 아, 지금은 서브 범실! 발등으로 낮게 밀어넣는 서브 선택해봤지만 네.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승호 감독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희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좋은 리시브 보여줍니다.
딕상토스에 이은 에이코스 라인 닦았죠. 네, 지금 이런 범실이 두 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토스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리가 나간다라는 건 조금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공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8입니다. 여성부 경기. 조코 코리아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선발된 두 팀의 대결인데요. 오! 아, 넘겨줍니다. 넘겨줍니다. 네. 윤현희의 토스. 뛰어타 페인트. 그리고 세종일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발랄 페인트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코차기 강한 공격을 보여주다가 같은 자세에서 툭 아. 발랄로 내려놓거든요. 이두 선수의 공격 감각과 다양성이 상당히 빛을 발하는데요. 아, 여기서 구석으로 가는 서브는 벗어납니다. 아쉽습니다. 득점력도 올라오고 있지만 범실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승리를 위해서는 범실을 줄여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승훈 감독과 뭐 김종일 감독 일단 신선전이고 여자 선수들의 어찌 보면 교류전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일단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승부욕이 아주 엄청납니다.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습니다. 벗어납니다. 그 승부욕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김란우 루스비의 좋은 수비였는데요. 네. 아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자, 11대 10 한 점 차. 아, 선수들 표정. 예.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아, 여기서 넘어차기 시도해봤던 전혜진. 네, 저는 해설을 하면서 여성부의 넘어차기 네. 공격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마음먹고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네. 아, 전혜진 선수 확실히 스타성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왼팔을 짚고 넘어차기를 해봤던 전혜진 범실이 나왔습니다. 범실이 나왔지만 정말 멋진 시도였습니다. 자, 동점 장면 11대 11. 전혜진 이번엔 길게 성공합니다. 정확하게 밀어내면서 앞서 넘어차기 범실이 깨끗하게 잊혀질 만큼 강한 공격 보여줍니다. 네. 아, 제 느낌엔 오늘 경기에서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혜진 선수의 승부욕을 보면 넘어차기 한번 예, 공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한 번쯤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가볍게 쭉. 예. 아, 좋은 수비 집중력입니다. 다시 전혜진. 여기서 전혜진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툭 밀어칩니다. 전혜진 앞선 범실을 공한테 화풀이하듯이 네. 공이 터질 듯한 발등 빅코스 밀어차기. 와, 정확한 타격을 보여줍니다. 공격의 방향, 부드러운 터치, 완성도가 높은 전혜진 선수입니다. 13대 11이 됐네요. 자, 이제 1세트 두 점이 남아 있는 세계로 팀. 네. 네. 빈 공간. 이동희 선수의 눈치도 상당합니다. 상대 지금 공격입니다. 수비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빈 공간으로 붙은 걸 보고 상대 우수빈 김나을 선수가 세터 뒷공간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치중해 있는 걸 예측하고 가운데 AC 코스로 정확하게 관통해 냅니다. 자, 13대 12 한 점 차 팽팽한 여성부 경기입니다. 이승희, 자, 이걸 따라가나요? 오! 아, 네. 네, 문현희 선수.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네. 살려내기엔 어려웠던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14대 12. 자, 세계로 팀의 세트 포인트. 김나눌 서브. 낮고 긴 서브. 자, 문현이 올리고요. 이도희 가볍게 페인트입니다. 네. 네. 벌써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발 날 부분으로 역회전을 주면서 짧게 떨어뜨리는 페인트 공격. 공중에 있는 공을 바로 네.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승희 선수. 자, 서브 신중하게 넣어야죠.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 뒤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전해질입니다. 이승희 오른발! 하지만 수비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15대 13으로
세계로 팀이 1세트를 잡았습니다. 끝까지 전해진다운 강한 발등차기로 이번 세트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1세트 정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이제 여성부 경기 이제 2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여자 족구의 올스타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 실력들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남자 선수들 부럽지 않은 강한 공격들 보여주면서 맞아요. 1세트가 마무리되었고요. 네. 2세트는 양팀 모두 공격수와 세터가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세계로 팀은 앞 두 선수 한가의 신옥희 선수, 조이킥 스포츠 소속의 두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족구를 팀은 전주 하나의 강미자 공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터에는 오뚜랑 진성 소속의 이윤경 선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자, 지금 여섯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라인업인데요. 예, 선수들 교체를 1세트와 2세트 좀 해주면서 고른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일단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세트는 세계로 팀이 15-1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2세트가 준비됩니다. 교체되어 들어간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해 주느냐가 이번 세트의 승패를 가를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세계로 팀의 한가의 공격수는 왼발잡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왼발잡이 공격에 얼마나 빠르게 족구를 팀이 적응하냐도 완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7번 한가희 선수 그리고 3번 신옥기 선수가 세계로 팀의 또 새로운 선수로 2세트에 코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시작합니다. 김나누의 서브. 김정민 시브이의 들어왔어요. 김나누의 수비가 나옵니다. 그대로 넘어왔네요. 네. 자, 일단 네. 멋진 수비를 살려내지 못하고 아쉽게 실점하고 맙니다. 자, 이 수비거든요. 아, 우수비 김나눌. 물 아끼지 않는 퍼슬 플레이. 아, 광화문에서도 김나눌의 수비는 빛납니다. 네. 자, 하지만 득점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오, 네트만큼 오, 그대로 들어왔어요. 네. 아, 엉켰어요. 아, 이런 게 좀 변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양팀 교체 들어온 앞라인 선수들이 네. 조금씩의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다시 자리를 잡고 적응하고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대1 동점. 김나눌의 멋진 수비. 네. 네. 어전합니다. 계속해서 김나눌의 멋진 수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의 커버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2대1로 앞서는 족구를 팀이 되겠습니다. 오! 자, 바로 처리했는데요. 자, 강미자 준비합니다. 페인트 모션. 성공! 살짝 넘겨진 공 득점으로 네. 이어집니다. 앞에 교체 들어온 한가희 선수의 다리가 아직은 좀 무겁거든요. 네. 빠르게 몸에 열을 올려서 한가희 다운 같이 스윙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리시브 심서희. 아, 신호키가 올리고요. 한가희 준비. 벗어납니다. 그대로 아웃.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 몸에 열이 덜 올라왔기 때문에 네. 타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공의 윗공간으로 정확하게 다리를 얹으면서 찍어찼을 공인데 네. 공의 아래쪽으로 향하는 스윙이 나오면서 범실하고 맙니다. 전해진 선수와 이우진 선수가 약간 네.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면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가희 선수 자, 지금도 연타로 넘겼고요. 따라가면서 버팁니다. 한가의 첫 터치, 히노키의 토스. 한가의 네, 넘어가려는 공 정확하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터치했던 어려운 공격입니다. 네, 김나눌 잡아주고요. 네. 심성이가 넘기고 다시 수비 위치로. 강미자 심성이 머리.
공격을 하고 돌아온 심서희가 다시 한번 멋진 수비 보여줍니다. 한가의 왼쪽 구석으로 강미자 안타이다. 왼발 그냥 벗어납니다. 강미자의 발랄 페인트를 네. 한가위가 몸을 날려 받아봤지만 아쉽게도 아웃이 되고 맙니다. 2세트 들어온 강미자 이 공격수에 상당한 존재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미자 선수 화이팅도 굉장히 좋고요. 아 맞아요. 에이코스 공격과 페인트 공격을 고루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자 넉점 차로 조구르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모션 한가위.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2세트에 새로 들어온 공격수 한가해 선수입니다. 아직은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나눌. 신호키. 깔끔한 리시브. 네, 이번은 떨어뜨립니다. 네, 발랄 페인트 네트 앞에 떨어뜨리면서 득점합니다. 네. 이렇게 한 점 한 점 따라가면 되거든요. 가까이에 붙고 A 코스 강한 공격을 찰 수 있는 자세에서 맞는 부위만 바꿔서 네. 강미자 김나누리 커버해주고요. 한가위 네트마크 들어옵니다. 네 성공합니다. 행운의 점수 나오면서 네. 한 점 좁혀갑니다. 6대 3으로 석점 차. 결국 공격수는 예, 자신의 공격이 들어가야 자신감이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넷째 만든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득점력을 높인다면 네. 충분히 자신감이 올라오고 몸도 풀릴 수 있습니다. 박미자! 미사 선수가 컨트롤 자체가 네. 단순히 페인트 공격을 시도하는 것만이 아닌 네. 상체 동작을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가면서 상대 선수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네.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발랄 페인트의 득점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강미자의 서브는 벗어났습니다. 자신 있게 넣었던 갈등 서브가 나갑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강미자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 메이커예요. 네.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가의 서브 높게. 이번에도 발랄 페인트로 득점합니다. 자, 좌수비와 우수비의 그 수비 잡는 위치, 그 위치를 공격수가 계속 체크를 한단 말이죠. 축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약하게 차는 걸 못 받을까 하실 수 있는데 네. 분명 강한 공격도 가지고 있는 공격 선수거든요. 8대 4입니다. 한가해. 좁은 지역을 봤군요. 네. 타점에서 상체는 이미 돌아갔지만 네. 다리만 발바닥을 내려 찍으면서 좁은 공간에 찔러넣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 5. 점수차를 많이 좁혔거든요. 네. 좋은 수비와 공격을 통해서 조금 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자 무심하게 툭 오른쪽 모서리 구석을 누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페인트를 받기 위해서 좌수비 심서희가 대시하니까 같은 공간으로 밟고 강공으로 찔러넣은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네. 한가의 공격 준비. 마차기! 네. 야, 조금 약했습니다. 너무 안축차기가 오! 한가의 되진 않았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수비. 커버. 자 이번엔 페인트 모션 네, 네. 강미자 따라갔습니다만 한가에 성공합니다. 한가에 이제 슬슬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여기서 넘어차기 네, 넘어 안쪽 끼어차기 형태로 맞았었는데요. 네. 오늘 뭐 전해 선수를 비롯해서 넘어차기 예, 공격 성공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공격수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나눌 어슬 네. 네. 플레이까지 한가에 네트 맞고 네 좋은 수비에 이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끌고 오고 있는 네. 세계로 팀이거든요. 자, 수비에도 예, 하이라이트 플레이가 있습니다. 예, 김광수 선수가 그 주인공이 계속 되고 있고요. 중각을 몸을 날리면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페인트 강미자
김민재 선수의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공격이었는데요. 네. 발랄 페인트라고 해서 다 같은 발랄 페인트가 아니거든요. 앞선 장면들에 대해서는 좌수비 앞쪽 공간에 발랄 페인트를 놨었는데 네. 이제 그쪽 코스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는 판단 하에 공격수 앞쪽 한가희 선수 앞쪽으로 발랄 페인트를 놨습니다. 자, 10대 7에서 세계로 팀 김종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서억점을 뒤져 있는 세계로 팀이 되겠고요. 자, 차분하게 보면서 뛰어도 잔발 느낌에 바람 타니까 너무 오는 게 조금만 집중해서 몸만 끌려고 아무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의 영향을 잘 판단해서 토스를 하라는 지시와 네. 한가희 선수 조금만 더 차분하게 플레이하기를 바란다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속팀이 다 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뭐 어떤 구력으로 지금 호흡을 맞추는 거죠. 이제 하면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 오늘 경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점 차로 좁혔던 상황에서 다시 벌어진 상황을 경계하고자 타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0대 7. 자, 1세트를 내준 족구를 팀이 이제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서브 넘어옵니다. 김난울 리시브. 여기 가까운 리시브 보여줍니다. 시노키의 토스 한가해. 야, 강미자 머리로. 왼발 오 한가해 안쪽으로 떨궈줍니다. 야, 득점까지 되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세계로 네. 팀 지속적으로 좋은 첫 수비 이후에 커버 미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1대 7 넉점 차. 김서희 머리로 올려주고요. 신호키 자 가까이 붙여줘야죠. 아, 하지만 토스는 좀 멀었습니다. 네트 맞고 백문의 득점 한가해. 네, 아직까지도 네트를 맞고 들어가는 공이 많다라는 건 네. 물론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져서 분위기 반전에는 좋을 수 있지만 한가해 선수 몸이 완벽히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점수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공격 패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희 넘겨주고요. 이번엔 커버에 성공합니다. 네, 강미자. 네. 이런 성공합니다. 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올라올 것 같으면 이렇게 아쉬운 실수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세계로입니다. 12대 8. 회전을 살짝 거. 강미자의 서브. 강하게 공격! 자, 머리로 안쪽으로 넘겨줍니다. 네, 좋은 수비 집중력입니다. 한가해. 아, 계속되는 수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커버에 성공하고 있는 족구를 팀입니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에이코스. 네. 아웃 판정이 나오고 갑니다. 아, 아웃인가요? 네, 벗어났군요. 체를 끝까지 숨겨둔 채로 잘 꺾어찼다고 봤는데 아쉽게 조금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점이 남아 있는 족구를 팀이 되겠습니다. 13대 8. 한가해 넘어차기. 네. 어 수비가 됐어요. 야 오늘 넘어차기 두 번 시도 페인트. 아, 한가해 강약을 조절합니다. 아 오늘 여성부 선수들. 우리도 할 수 있다를 네. 보여주자고 다짐하고 나온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희 선수가 벌써 두 번의 넘어차기 보여줬어요. 네.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13대 9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김난우의 수비! 와, 김난우 선수 지금 어떻게 받은 건가요? 네, 일단 네! 자, 네. 김난우 대단합니다. 좋은 수비에 이어서 득점까지 13대 10이 됐어요. 흐름을 찾아오려고 하는 네. 세계로 팀입니다. 아, 수비이신 김남을 아, 아 지금 네 아웃사이드로 받았어요. 네 강미자 아 여기서 왼발 김남을 선수 아, 14대 10이 되면서 2세트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는 족구를
공도 많이 밀리고 바람도 부는 상황에서 강란을 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을까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탁낼 수 있나요? 강미자 좋은 코스입니다. 아, 성공합니다. 한가의 안쪽 네. 비껴차기 공격으로 깊은 각을 노려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방금 보여줬던 비껴차기 공격은 지면에 닿고 점점 멀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강하게 회전을 넣으면서 멋진 공격 보여줍니다. 시작 포인트입니다. 강미자 아, 여기서 성공합니다. 심서희가 발을 갖다 대봤습니다만 자, 그대로 넘어가면서 19대 11로 자, 2세트는 족구를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5대 13 세계로 팀 승리 그리고 1세트를 내준 족구를 팀이 2세트를 가져가면서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입니다. 2024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자부 경기 함께하고 있고요. 자, 1세트와 2세트를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 오늘 뭐 세트 중간중간 사이에 치어리딩도 공연도 좀 있고요. 세계 한복축제, 종로에서 펼쳐지는 또 한복축제도 겸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예, 주말을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이 분위기 속에서 족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제의 장이라고 보일 정도로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미소를 머금고 있고 족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하나가 된다라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예, 축구에 대한 어떤 자긍심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멀리 북악산이 보이고요. 네. 자, 2세트는 예, 15대 11로 축구를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계로 팀의 좀 범실이 7개 예, 축구를 팀보다 한 4개 정도 더 나오면서 예, 2세트 좀 아쉬운 범실 기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세트입니다. 자, 이번 세트 족구를 팀 다시 공격수 이도희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자, 이도희와 한가의 대결 마지막 세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키의 토스 한가의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네, 앞서 범실이 많았던 세계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을 네. 범실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아쉽습니다. 심서희 신호키 한가에 아하 자, 네트 맞고 안에 들어온 공을 일단은 넣어줬습니다. 자, 호흡이 좀 잘 맞지 않았고요. 이도희 성공. 속공 밝고 AC 라인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높게 세팅되지 않고 낮게 세팅된 공에 바로 밝고를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네. 최강의 우습이라고 불리는 김란울의 옆 공간을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2대0으로 앞서는 족구를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는 세계로 아 가운데 정중앙 비코스 네. 완전히 뚫어냅니다. 한가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듯이 수비수의 실수를 커버해주는 한가해의 멋진 축착이었습니다. 네. 신호키와 심서희가 지금 예, 수비 방향을 잘 잡았는다 말이죠. 네, 워낙에 빠른 발코착이었기 때문에 자리는 잡혔지만 이미 공이 지나가고 맙니다. 네. 한가에 강하게 세팅됐고 네. 안쪽에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한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성희 선수의 좋은 서브였고요. 김난울 한가의 에이커스 자, 이도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비 이후에 공격까지 이도희 가운데 김난울 날아다닙니다. 네. 강공이면 강공 페인트면 페인트 다 잡아내고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 연결 성공하는 한가의 네 좋습니다. 수비 성공 이후에 계속해서 범실이 나왔던 세계로 팀인데요. 네. 이제는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3대2
선수들은 이 축구를 보면서 화려한 공격 선수들의 기술만 보실 텐데 이 수비수들의 이 기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네. 수비수들에게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희 선수가 하나 돌려줍니다. 네, 이번 공격 상체를 A코스를 찰 것처럼 모두 돌려놓고 빈공간인 B코스로 발바닥 밀어넣는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네, 4대2가 됐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서브, 큰 모션인데요. 강하게 회전을 주는 서브를 선택했지만 네. 다소 빗맞으면서 회전이 덜 들어가면서 아웃되고 합니다. 네, 4대3. 자, 이승 감독이 서브 범실에 대한 좀 아쉬움. 이도희. 아, 지금은 너무 생각이 좀 앞섰을까요? 네, 토스가 워낙 네트 가까이 잘 붙었거든요. 네. 이도희 선수 A코스 깊게 차기 위해서 욕심을 내봤지만 상체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서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4대4 동점. 3세트 역시 팽팽하게 갑니다. 이도희 심서희와 김나를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공격. 이번 세트에만 두 번째 나오는 밝고 정확하게 관통하는 공격인데요. 네. 발코로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발코로 친다는 것이 사실 컨트롤이 없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공격 기술인데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공격인데요. 네. 아, 하지만 또 한가해 선수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수가 한가해도 이제 타점이 슬슬 끌어올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타점에서 발등으로 정확하게 찍어내는 1킥 이었습니다. 팽팽한 균형 다시 5대5입니다. 시노키. 자, 여기서 네. 다시 페인트, 발랄 페인트. 이도희의 네트 앞 짧은 연타는 한가해가 받아내고 네. 역으로 한가해가 네트 앞 짧은 페인트를 놓으면서 2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한가해 선수는 이제 확실히 예,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몸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6대5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김나루 선수가 지금 한가해 선수가 좀 미안하다는 사인을 서로 좀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토스된 공이 이도희 선수와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코스로 찰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순간은 맞았는데 이도희 선수 한 발 공에 넣어주면서 정확하게 꺾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한가해 성공합니다. 네, 강공으로 이도희가 점수를 냈다면 한가해는 영리하게 발바닥으로 회전을 주면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양팀의 공격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도희 선수와 한가해 선수. 시원시원하게 힘 있는 공격을 보여주는 이도희냐. 네. 야, 런앤 페인트. 나 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나도 영리할 수 있다를 어필하듯이. 멋진 공격 보여줍니다. 다시 7대7. 자, 마지막 3세트 지속 게임 이어집니다. 아, 벗어났네요. 길었어요. 네, 이윤경 선수의 서브. 지금 현장에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바람의 영향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아쉽게 바람을 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자, 세계로 팀이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축구 코리아 리그에 속해 있는 여자 선수들 예. 족구를과 세계로 이 두 팀으로 예, 선발이 돼서 호흡을 많이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뒤지고 있는 예, 부력과 경험의 크기로 예, 경기 내용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계획기량들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전혀 위화감 없이 멋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경의 토스. 자, 이도희 시노키의 커버. 이런 부분들 커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공격을 해봤던 수비수였는데 심서희 선수 욕심을 내봤지만 아쉽게 나가고 맙니다. 네. 머쓱하게 웃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느 눈치를 살짝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막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끝났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자, 한가해 이도희 넘겨줍니다. 처리해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들어왔나요? 네. 아웃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토스된 공이 조금 낮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스윙을 들어갔던 게 아쉽게 아웃이 되고 맙니다. 네. 아, 선수 교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성희의 머리 시노키 토스 한가의 페인트 성공합니다. 한가의 발바닥을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네. 발바닥으로 회전을 주면서 동점에 성공합니다. 9대9 동점. 자, 결국 예, 세계로 팀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유진 선수와 전현희 선수가 나오는 것 같죠? 네. 세트와 공격수의 교체. 네, 한가의 신옥희 나가고 이유진, 전혜진 들어옵니다. 네. 1세트에 호흡을 맞췄던 세트와 공격수 이유진과 전혜진 선수가 다시 3세트에 들어옵니다. 전혜진의 파워풀한 공격이 네. 교체되어 들어가자마자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혜진 선수 공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넘어차기도 한번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죠. 네. 전혜진 서브. 자, 이동희. 아, 여기서 들어왔어요. 김남을. 기가 막힌 수비 보여줍니다. 네. 다시 이동희 방향. 자,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자, 심성희 따라가고요. 자, 여기서 네트 맞고. 아쉽습니다. 네. 왼발 잘 가져다 댔지만 지금 현장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트 바람이 네. 세계로 팀에서 족구를 팀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12시에 지금 6시 방향으로 불고 있거든요. 자, 그대로 넘어온 볼 이윤경 토스 이도희 페인트. 자, 전혜진. 자, 그대로 밀었습니다. 벗어났나요? 네, 아웃 판정이 나옵니다. 네. 전혜진 안쪽 빗겨차기로 이도희를 잘 노렸거든요. 네. 아쉽게 아웃된 겁니다. 자, 11대9로 조구를 팀이 앞서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뒤로. 자, 이윤경 성공하네요. 이동희 선수 예, 미안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들어간 세계로 팀의 앞 두 선수의 세팅이 흔들리는 사이에 네. 조구를 팀의 이도희 선수 네트를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점수까지 나오고 맙니다. 자, 12대9. 전혜진 네.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혜진 선수는 발등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네트 가까이에 세팅이 된다면 여지없이 발등으로 힘있는 공격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대12 됐습니다. 자, 따라가는 세계로 팀. 자, 벗어났습니다. 이도희 선수의 공격이 벗어나네요. 토스된 공이 살짝 이도희 선수 쪽으로 빠졌거든요. 네. 자, 지금 이도희 선수의 공격이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지면에 닿기 전에 세계로 팀의 수비 선수 다리에 먼저 맞아서 아, 터치 네. 아웃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심판에 땅에 먼저 닿았는지 선수 몸에 먼저 닿았는지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축구를 팀의 예, 점수가 올라갑니다. 13대10이 됐습니다. 네, 이 순간 지면과 선수 다리에 거의 동시에 맞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맞게 되면 공격자 우선으로 득점으로 이동을 네, 전혜진 하나 만회해줍니다. 흐름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혜진다운 발등 빅포스 밀어차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13대 11. 이도희. 자, 여기서 김나을 날리면서. 네. 아, 수비 좋아요. 정말 멋진 수비 보여줍니다. 네. 다시 이도희. 네. 아, 걸렸어요. 자, 아, 걸리면서. 아, 김나을 선수의 수비가 세계로 팀의 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13대 11로 한 점 따라오는 세계로 팀. 좋은 수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아, 두 수비수가 몸을 날리면서 공을 살렸고. 그렇습니다. 같은 공격 시도했지만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네. 자, 이도희. 자, 넘겨주고요. 오, 다시 김난을. 아, 여기서. 네. 정말 센스 있는 터치 보여줬는데요. 네. 아쉽게 네모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 이제 14대 12가 됐습니다. 자, 축구를 팀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두 점 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전해진. 자, 공격 방향을 봤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네트 가까이에 세팅된 공. 네. A 코스를 살짝 쳐다보고 빈 공간인 AC 라인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4대 13 한 점 차. 다시 따라왔습니다. 점차 굉장히 쫄깃한 승부가. 네. 이어집니다. 자, 마무리 되나요? 이도희. 아, 여기서 벗어난다요. 아웃입니다. 벗어났습니다. 듀스가 됩니다. 경기를 끝내고 싶은 의지가 가득했던 에이킥인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찼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 조금 서두르면서. 네. 아웃이 되고 맙니다. 자, 듀스예요. 자, 이도희 이번엔 어떨까요? 아, 성공합니다. 멋진 세레모니까지 이도희. 네. 뚝심 있는 에이킥. 아, 맞아요. 직전에 범실을 했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같은 코스로 강한 공격 보여줍니다. 자, 15대 14. 자, 이도희 오늘 성공 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잘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네. 강한 서브 보여줍니다. 자, 전해진. 네. 네, 성공합니다. 다시 듀스. 네트를 맞으면서 더 깊은 코스로 떨어졌던. 네. 발등 꺾어차기 공격입니다. 다소 멀었거든요. 먼 공. 하체 회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꺾어냈습니다. 이도희. 저 심소희의 수비 됐어요. 자, 수비 됐습니다. 한 점을 앞설 수 있는 상황. 아, 일단은 넘겨주는군요. 이도희 에이코스. 이건 정말 이도희 개인기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도희에게서 멀어지는 토스였거든요. 공격수들에게 가장 까다롭다는 멀어지는 토스,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토스였는데. 아, 저기서 또 각을 반대로 만들었어요. 빠른 축의 이동을 통해서 공과의 거리를 좁혔고. 네. A코스로 득점합니다. 16대 15 전해진. 자, 이제 끝낼 수 있는 찬스 오나요? 이도희입니다. 이도희 길게. 아, 왼발로 잡았습니다. 김난을. 자, 넘겨주는데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듀스 접전 끝에 17대 15로 족구를 팀이 승리를. 네, 거뒀습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밝게 웃고 있는. 네. 여성 선수들을 보니 굉장히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양 팀 모두 멋진 모습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4 한국 체코 친선 족구 한마당 중계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과 함께 했고요. 캐스터 김기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